안녕하세요. 김시선입니다. 영화 보기 3분 전, 더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는 에피타이저 영상을 마련했어요. 바로 시작할게요. 부산행은 정체불명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들은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싣고 살기 위한 긴 여정을 떠나는데요. 팀장님, 여기 11호차 응급 환자 발생했습니다. 서구를 연기한 공유는 이혼한 아내에게 어린 딸을 무사히 보내줘야 하고, 부부로 등장하는 마동석과 그의 임신한 아내 정유미는 무사히 부산까지 가야 합니다. 물론 공유 씨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는 했어요. 감염자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덤벼도 그 동수경이 다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이와 동시에 실사 영화 부산행 말고 연상호 감독의 개봉 예정작 서울역은 애니메이션 영화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역은 부산행 이야기가 벌어지기 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 속 시간 순으로는 서울역 이야기가 벌어지고 부산행으로 이어지는데요. 아이, 형님 여기 계셨네. 어떻게 몸은 괜찮은 거? 다만 개봉 순서는 부산행, 서울역 순으로 개봉합니다. 부산행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이야기의 해답은 서울역에서 알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합성을 위해서는 세트장 안에 블루스크린을 설치, 바깥 풍경을 CG로 입히는 방식인데요. 부산행 같은 경우는 300여 개의 LED 패널을 이어붙여 거대한 영사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LED 자체가 자연스럽게 빛이 될 뿐만 아니라 배우들은 파란색 배경 대신 열차의 속도감과 자연스러운 배경을 보면서 더 리얼한 연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찍은 자료들을 틀어줘요. 저희가 그거를 보고 연기를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됐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알폰소 쿠아로 감독의 그래비티 역시 우주 자체를 보고 느끼며 연기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했어요. 부산으로 향하는 KTX 창문 밖 배경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영화에서 확인해보세요. 저도 확인해볼게요. 연상호 감독 하면 떠오르는 것은 사회의 부조리를 담아내는 날카로운 시각인데요. 사회 계급 그 자체를 학교에서부터 찾아낸 돼지의 왕. 누구부터 죽여줘! 성과 악의 경계를 종교를 통해 들여다본 사이비. 모두 장소만 달랐을 뿐 현 시점에서 돌아봐야 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행 KTX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정체불명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들에게 공격을 받는 그런 단순한 좀비물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메시지도 놓치지 마세요. 모두 영화 잘 보시고 영화 끝나고 다시 뵐게요. 우리 열차는 더 이상 부산으로 운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